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00억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추석 특별 경영자금과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추석 전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는 물론 산업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규모와 지원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중소기업들은 물량 확보는 물론 직원들 상여금까지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경기가 워낙에 불경기다 보니까 시장 경기 안 좋으면 자금이 안 돌거든요. 추석 때는 사기금 지급을 해야죠. 또 내가 또 아는 지인들한테 인사치레 해야죠. 그러다 보면 돈이 많이 딸리죠. 이에 경기도는 지난 26일부터 추석절 특별 경영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200억 규모로 편성됐는데 신청 시작 이틀 만에 약 90%가 소진되며 폭발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경기도의 자금 지원은 산업재해 예방까지 챙깁니다. 최근 공장 화재 등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후 시설 교체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하지만 개선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부에서 작업하기 위한 뭐 고소 작업대 그런 것도 부족한 게 있고 고든 장비들을 다 사자면 또 뭐 한 3, 4억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이제 시설 투자하는 자금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에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약 5억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며 이자 차액 보전으로 은행 금리보다 2% 낮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자금은 오는 2일부터 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지머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처럼 돈은 추석절 특별 경영자금의 200억 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의 200억 원 규모로 총 4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장의 작업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이 기업체가 산업재해 예방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앞으로 경기도는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적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도내 기업들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는 물론 산업재해 예방에도 톡톡히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